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장중 3만 달러 밑으로 내려오면서 투자자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가의 추가 매수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내심 반가워하는 모습이고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걱정과 근심 속에 둘러싸인 모습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예상 가능했던 변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만 안 그래도 횡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가 전세계 자본시장을 덮치면서 코인시장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분석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서 밀리게 될 경우에 그 다음 지지선은 2만 8천 달러가 거론됩니다. 과연 이걸 버티느냐 여부에 따라서 2만 달러 중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에는 2만 달러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면 3만 2천 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더리움 역시 18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대형 기관들의 매수세가 확인됐고 대형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런던 하드포크에는 소각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시세 폭발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위안이 되는 것은 휘델리티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인데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2026년까지 암호화폐를 소유할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위태위태한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이더리움의 흐름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기관들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3만 달러 붕괴 이후 다음 지지선입니다.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분석기관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할 경우 다음 저지선은 26,500달러, 23,300달러, 그리고 18,800달러 순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장기 홀더들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도 있다. 다만 손실 중인 보유자들에 의한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8월에 반드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고가인 라켓시 우페드히에는 다음 지지선을 2만 8천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황소가 3만 달러 지지선을 방어하고 3만 1천 달러 이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리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인 3만 2,966달러 위로 종가 마감을 하면 강세의 첫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석가들과 분석기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비트코인은 일단 다음 지지선인 2만 8천 달러가 깨지면 그 아래로는 최악의 경우 18,000달러 선까지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다시 3만 달러를 회복한 뒤에 20일 지수 이동평균선 위인 32,000달러대에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강세장으로 추세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입니다. 장기 홀더이면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한 기회장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단기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다음 지지선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더리움도 장중 1800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은 최근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분위기 자체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보다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총 보유액이 63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로스차일드의 현재 GBTC 보유액이 420만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이더리움에 더 큰 투자 비중을 싣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비트코인 투자 펀드 자금 유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더리움은 자금 유입량이 증가한 건 역시 이더리움에 대한 호의적인 전망을 갖게 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코인쉐어스의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난주 비트코인 투자 펀드에서 700만 달러가 유출된 반면 최근 3주 동안 이더리움 투자 펀드에는 1170만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낸스 코인과 카르다노 등의 메이저 알트코인 유입량도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졌다고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라켓시 우페드 히에는 이더의 가격 회복 시도는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인 2034달러에서 벽에 부딪혔다. 이는 부정적인 감성이 우세하고 매도 세력들이 이 지점에 대한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매도 세력은 다음 지지라인인 1723달러 아래로 내리려고 한다. 만약 성공한다면 매도 모멘텀을 얻을 수 있고 하락세가 재개될 수도 있다. 다음 지지선인 1536달러도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 1293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가격이 1728달러에서 반등하면 매수 세력들은 가격을 20일 이평선 위로 올리려고 할 것이고 이후 50일 단순 이동평균선 위치인 2245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할 경우에 추세 변화 가능성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의 이런 분석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하방으로는 1200달러대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일단 2000달러대에 안착해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상승 반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런던 하드포크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 창업자인 조셉 루비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런던 하드포크 이후 이더리움 공급량은 근본적으로 뚜렷하게 감소한다. 또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네트워크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이더 토큰 수요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하드포크와 맞물려서 이더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런던 하드포크는 8월 4일 메인넷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어수선한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런던 하드포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심란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안도되는 소식은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암호화폐를 소유할 것이라는 통계 결과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내놓은 새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산관리사나 재단 등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의 핵심은 기관 투자자 70%가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자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90% 이상은 2026년까지 디지털 자산을 구입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아시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유럽과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도 점점 강해지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CEO인 톰 제솝은 이러한 결과는 전문 자금 관리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최근의 위기에 따른 새로운 태도 때문이다. 팬데믹과 이에 대응하는 재정, 통화 조치는 많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 태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운용하는 촉매제가 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실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상식에 가깝게 느껴지지만 이번 피델리티의 설문조사는 규모가 일단 크고 금융시장에서 영향력 역시 꽤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조사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대륙에 걸쳐서 1100명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비전이 좋다는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20일 기준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내린 19를 기록했는데 포인트의 차이가 있을 뿐 계속해서 극단적인 공포 범위 안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시드머니가 충분해서 추가 매수를 계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극단적 공포 수준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고 코인 시장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자본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는 나의 시간보다는 시장의 시간이 훨씬 중요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내가 아무리 올라라 올라라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도 시장이 움직일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급함을 보이는 것은 이런 걸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아직 시장의 시간이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멘탈 관리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혼돈의 시간이 어서 빨리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